5년 전 처음 접한 딜러의 세계. 부모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딜러라는 직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연습을 통해 1등이 되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 달인의 최강 기술은 바로 이걸. 그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. 받는 사람들 손 안으로 100% 안착시킵니다. 일부러 그 플레이어 손 안에 카드 넣어주시는 거예요? 네, 아무래도 좀 플레이어분들이 바로 잡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그쪽에다 넣는 거예요. 제가 딜러를 하면서 가장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이 기술 피칭입니다. 홀덤의 기본이자 꽃이라는 피칭. 왼손으로는 엄지로는 카드를 밀어주고 제가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둔 다음에 중지로 해서 회전을 준 다음에 이 카드가 피칭이 되면서 플레이어에게 핸들에게 들어가면서 이 색깔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. 아, 네. 아래 살짝. 네. 이런 식으로. 왼손이 카드를 건네는 순간 중지로 튕겨서 회전을 주는 달인. 어떤 카드인지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술인데요. 피칭을 못하면 딜러도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달인의 피칭은 이미 국내 탑 수준.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카드가 손 밑으로 찾아들어가는 듯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작진의 눈을 의심케 하는 달인의 카드 던지기. 두 번째 피칭 기술이 나왔습니다. 높게 쌓인 칩 위로 곡선을 그리며 사뿐히 내려앉는 카드. 4번 플레이어분이 이 테이블에 칩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칩리더라고 하는데요. 이분 앞에 제가 카드를 조잉하게 되면 플레이어분이 카드를 못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칩스를 좀 넘겨드리고 있습니다. 칩 높이에 가려 카드 위치도 잘 가늠되지 않을 텐데 명사수처럼 단번에 넘기는 달인. 자칫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달인의 피칭에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. 아무래도 칩스를 넘겨야 되고 테이블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피칭보다는 제가 팔을 좀 당기는 편입니다. 당긴다고요? 네, 이렇게 넘기지만 테이블은 넘어가지 않게. 홀덤은 고도의 마인드 스포츠. 한순간의 실수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죠. 카드를 주고 게임 진행을 책임지는 딜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. 달인은 대회 파이널만 맡을 정도로 대체 불가 딜러입니다. 한국에서 본 딜러들 중에 가장 뭐 좀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느낌을 받는 딜러라고 할까요? 플레이어들 자기들이 플레이하는 거 이외에 대부분 딜러가 좌우한다고 보면 되죠.